예, 이 도로 밑으로 다 우리 밭이에요. 아, 여기 다 우리 땅이죠, 이렇게. 저기서부터. 저기서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. 농사지에는 저 밑에까지.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 땅이 계속 되죠. 작년에는 여기 올 겨울, 작년 겨울에는 여기다가 봄동을 심어서 염소들이 먹었죠. 지금 염소 풀이 이제 이탈리안 그라스가 노랗게 변했어요. 우리는 가축을 키우니까 농작물 많이 심는 이유가 가축의 먹이, 사료가 되죠. 사료를 안 사먹이고 집에서 나는 것들로 먹이면 건강해요. 사료 먹인 염소보다 또 사료 먹였을 때 가축들이 별로 안 좋아요. 집에서 이렇게 생산한 거 유기농 이렇게 채소들을 그런 거 주면 좋아요. 아주 잘 먹어요. 그래서 겨울철에는 봄동을 심어서 그 마트 가면 하나에 4,000원씩 파는데 그런 걸 우리 염소들은 하루에 수십 개씩을 모아요. 이건 깨밭이네. 이거 이제 이번에 양파 캔 자리에 고구마 심고 깨를 심고 그랬어요. 여기가 이번에 양파 캔 자리에요. 양파 캔 자리에다가 이제 비료를 주고 마늘 여기 심었던 자리, 이건 마늘 심었던 자리. 여기 마늘 심었던 자리에다가 예, 이제 퇴비 주고 염소 똥 뿌려주고. 그리고 이제 여기다 식초 계란물도 좀 뿌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저 우리 텃밭에서 꿀고구마 순을 꺾어다 이게 심은 거예요. 여기는 이제 양파 뽑은 데예요. 마늘하고 양파 뽑은 데를 이렇게 다 벌써 부지런하죠. 우리가 심은 데 이제 그냥 두면 풀나니까 얼른 덮어서 이제 비료 주고 다시 이제 다른 작물을 심어야 돼. 이 꿀고구마 이렇게 넉 줄이네, 이거. 하나, 둘, 셋, 넉 줄. 여기, 이렇게 하면 두 리아카, 이 한두 두 개에서 두 리아카가 나와요. 요 정도 되면 리아카로 네개 나오는 게 있네. 그러니까, 그걸, 저기, 비축하려면은 굉장히 장수도 그걸 말려서 건조해서 넣어야 되고, 그러니까, 이게 장수도 필요하고, 일도 손해도 막 모르니까. 모종을 심고, 그 다음에 꺾어 심고, 이런 깨를 베가지고 이제 말린 다음에 이제 참기름 짜가지고 자식한테도 보내고, 또 깨가지고 우리는 김부각을 좋아하니까, 가족들이 다 김부각을 찹쌀로 해서 깨를, 국산 이런 직접 자른 깨를 가지고 이렇게 김부각을 해요, 우리는. 해년마다. 김부각을 해서, 하면, 다른 반찬 없어도 김부각에 한 장이면 밥한 공기 다 먹죠. 엄청 맛있고, 고소하고. 건강에도 좋고. 여기는 이제, 여기 냉이 캐던 자리에 봄에, 저기 유자나무 두 그루 있고, 여기는 이제 자색고구마를 심었네요. 자색고구마. 여기 아래는 우리 남편이 알아서 심고, 나는 저 위에는 내가 심었습니다. 위에는 멧돼지가 나오니까 영적으로 강한 내가 멧돼지 낳고 무서운 데는 내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농작물 관리하고 아랫밭은 우리 남편은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는 여기에 유자가 떨어졌네요. 유자가 여기가 유자가 열렸네 벌써. 올해도 유자가 열렸대. 우리는 해년마다 유자나무가 한 대여섯 나무가 화분에 나뭇가지 합치면 한 대여섯 개 있는데 큰 나무는 이거 두 개하고 저쪽 하고 거기서 따가지고 유자 차를 만들고 생으로 둬서 매번 갈아 먹어요 유자를. 그러면은 머리 담으러 여기서 좋은 게 유자예요. 유자는 노인들이 먹으면은 구치도 안 나요. 노인들이 지금 나이가 들고 그러면 속에서 장에서 노인 냄새가 나는데 이저 유자를 주스로 매일 한 잔씩 마시면은 구치가 다 없어지고 노인 냄새가 안 나요. 우리 남편도 이렇게 노인 냄새가 나고 입에서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나요 지금. 그온 식구가 다
하루에 한 잔씩 약차를 달여서 마시기도 하고, 이 유자를 갈아서 매실 액기스나 그런 거하고 섞어서 이렇게 주스로 갈아간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아요. 저쪽은 이제 비워놨는데 다음에 이제 김장거리 심을 거예요. 김장거리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끝에는 봄동을 심을 거예요. 한 8, 9월쯤. 9월쯤. 그러면 이제 겨울 내내 우리 염소들이 뜯어먹을 봄동을 심어놔야 돼요. 아이고 참.